좋아요. 수학을 100점을 계속 맞으셨다고. 네. 수학 얘기 해보면은, 사실 수학에서 막 실수를 많이 하고, 뭐, 문제를 봤는데, 30번을 봤는데, 못 풀겠어요. 그리고 뭐, 문제 21번, 29번, 30번을 봤는데 못 풀겠고, 자기가 그, 계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리고서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사실 자기가 문제를 푸는데 이거를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감이 부족한 거네. 네, 자신감이 부족한 거야. 확신이 부족한 거고, 그거를 봤을 때 어떤 개념을 써야 될까, 어떤 개념을 진짜 적용을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교과서가 아닌 만약에 정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공식 같은 거 대학교가 좀 공식이라든지 아니면 좀 쉽게 풀리는 공식 그런 거를 많이 공부하면은 그 확신을 줄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은 교과 개념으로 풀어야 될지 아니면은 다른 개념으로 풀어야 될지 되게 헷갈리면은 거기서 사실 확신이 안 들어요. 확신이 안 들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고 이걸 풀까 저걸 풀까 답이 없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교과서로 확실하게 내가 이 시험을 잡을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네. 네. 왜냐면 그 확신이 없으면 막 이거 찔끔 저거 찔끔 막 혼란스럽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네. 갈피를 못 잡으니까. 확신이 없는 문제만 검산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검산 시간 되게 많아요, 사실. 검토 한세번 넘게 할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이유는 자기가 어떤 걸 틀렸는지에 대해서, 어떤 거를 부족한 거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여기서 다 나온다는 확신도 부족한 게 있고, 네.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실력을 올릴 수 있다는 확신도 부족하니까, 일단 그럼 제일 중요한 교과서를 믿어야겠네요. 네, 교과서를 믿어야 되죠. 교과서를 믿어라. 네. 큐! 신나죠? 재밌어요. 아주 재밌기 때문에 아재 개그. 그럴 리가 없는 것 같은데? 할수 있다! 소중하다! 소중하리라! 패스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부시지 마세요! 또 감수하고 또 실패하고 너도 부시지 마세요! 비싼 놈이 되냐고요? 사랑합니다. 안녕. 수고 많았어요.